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에 이어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에서도 부정 결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자신도 모르게 체크카드 결제가 이루어지면서 수십여만 원이 빠져나간 건데요.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. 오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. 최근 카카오뱅크 한 고객의 계좌에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 구글에서 40여만 원이 결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카카오뱅크 측은 사태를 파악한 뒤 우선 피해 금액을 환급 조치했습니다.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어디선가 고객 정보가 유출됐고 이를 도용해 결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. 고객이 직접 구글에 승인 취소를 요청할 수 있지만 국내 카드사들은 선보상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일각에선 추가 인증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게 업계 얘기입니다. 해외 사이트 같은 데서 그런 거 많죠. 부정 결제 시도. 국내 당사자 같은 경우는 카드 보안책이라든지 뭔가를 요구를 해가지고 할 수가 있잖아요. 해외 다른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카드사들이 뭐라고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. 고객 입장에선 카카오뱅크 어플에서 직접 해외 이용 자체를 차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. 금융 감독 차원 내지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어느 정도 다국적 기업들이라 하더라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금융감독당국은 이번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시 후속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SBS CNBC 오정인입니다.